안녕하세요. 승진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플로리티티. 이 아이는 황미다육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였어요. 이 아이 집을 아직 못 찾아주었는데요. 전부자님이 주신 루디아 공방 화분 여기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약간 좀 둥근 화분에다가 심어줘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물 받은 화분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분이 계셔서, 예, 사용합니다. 네, 여기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지난번 이천에 갈때 황미다육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가요, 황미다육님. 바짝 말랐어요. 말라서 먼지가 많이 나네요. 뿌리를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엽진 아이 정리하고요. 제가 자꾸 빠름빠름으로 돌리니까 그 과정이 좀 자세하게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빠름빠름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불필요한 건좀 잘라버릴게요.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는 하엽을 떼어주지 않으면 통풍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지금 썩을 수가 있어요. 하엽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깔만 깔아줬고요. 이 아이는 얼굴이 여기 포인트가 장미 새송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앞으로 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하고 중립 난서 위를 이렇게 앉혀주면 딱 맞겠죠? 지금 여기 대합토에는 칼슘 비타민 액비 섞어줬고요. 하이드로볼도 좀 섞어줬습니다. 뿌리를 좀 하시고요. 생겨졌고요. 이 아이도 화산석으로 복토해 주겠습니다.
뿌리 안쪽까지 복토해 줍니다. 아, 예쁩니다. 아주. 아, 플로리티티. 이 아이도 없던 아이를 이렇게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제가 전에는 EM으로 뿌려줬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걸 뿌려줄까 합니다. 제가 어저녁에 올렸던 영상에서 티아라도 같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다육이 보호제예요. 다육이한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관리하는 식물 보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음병이나 뭐 이런 뭐 벌레 생김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좀 방지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입장에 안과 겉에 충분히 뿌려주도록 합니다. 얘가 천연 추출물인데요. 냄새가 좀 나네요. 천연 성분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데, 제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은 플로리티티 분갈이를 하였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밝게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승진의 달기였습니다.